그럼 이제 92년부터 하면은 그 사이에 이제 IMF도 있었고, 그렇죠. 예. 서브프라임 있었고, 예, 예. 쭉 경매를 해오시면서 언제 가장 돈 벌기 좋았어요? IMF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수요가 적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낮게 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보통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게 되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IMF 때 계속 그 구렁텅이에 빠져있으나요? 아니잖아요. 예, 국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회복되죠. 네. 이 지금 부동산 주위도 그렇습니다. 침체기 빠져들게 되면 네. 다시 상승을 하고 화랑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네. 아주 우선 그 쉬운 얘기 한번 할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우리 국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우리 국가의 자산이 손실 생기게 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 거예요. 부양책을 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네. 침체기에 빠졌으면 반드시 다시 상승기를 타고 화랑기에 오고, 그 꼭지점 또 오고, 또 그것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에서는 또 조금 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조금 침체기 오고 또. 예, 예. 그럼 체감적으로 그냥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그 97년, 98년 그 IMF 때 얼마나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아,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예, 이렇게 그냥 뭐 수출액이 한 40% 정도는 떨어졌어요. 예, 40% 정도는. 예. IMF 매기 자체가 없으니까. 예. 그랬었고, 이제 그때, IMF 때에 경매하신 분들, 네. 대부분 말씀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랬고, 다시 경기가 살아나니까, 샀던 물건들이 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침체기 때는 경매를 하셔야 된다. 일반 경매를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침체기에는 차라리 경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침체기에는 경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침체기에는. 침체기에는 어쨌거나 일반 매물도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가 더 빠지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거기 또 예를 들어서 네. 일반 그 물건이 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네. 막 6억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일반적인 네. 부동산이 네. 경매 물건도 감정가가 10억이 나왔더라도 네. 결국은 6억에 거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경매라는 네. 특수한 그 부분이 때문에, 특성 때문에 6억 일반 보통 4억 떨어진 일반 6억 거래는 안 하죠. 그보다 더 싸게 해야죠. 그쵸,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 5천 정도의 낙찰을 받게 되면 그것만 해도 벌써 경기가 안 좋을 때 5천만 원 또 개입을 또 수익이 잘 생길 개입을 만들잖아요. 수익 생길 개입을.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경매를 하시면서 야 내가 이거는 진짜 낙찰 받아서 땡 잡았다. 좀 높은 수익을 봤다. 기억나는 물건 있으세요 혹시? 아 그때는 그 양도소득세 부분이 지금은 전산돼 있기 때문에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 재산이 이제 다 이제 그 등록이 다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컴퓨터가 이렇게 그 데이터가 이렇게 완전 구축되기 전에 네. 그때인데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이 공적인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때는 실질적으로 양수료를 다 거의 안 냈잖아요. 네. 많이 그렇죠, 안 냈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네. 내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정도 낸 거기 때문에 그 아낀 부분을 다 수익으로 낸 거죠 지금은. 네. 그래서 현금 그때 당시도 그다음에 클 수가 있는데 이 5천만 원 투자를 해서 백화점식 상가를 그 한 50개 정도
있는 상가가 이제 그 전체가 이제 경매가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1층에 이제 상가였는데 점포는 한 50개 네.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50개 정도 되는 게 하나가 좀 사이즈가 좀 규모가 큰 거는 감정가가 좀 더 되지만 네. 저는 그 용이한 거 한 4평 정도 되는 거 네. 그거를 한 10개 정도 낙찰을 받았죠. 5천만 원 가지고요? 예. 네. 그럼 그때 감정가가 2천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네. 한 개당. 네. 한 개당 2천만 원 10개면은 2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5천만 원 10개, 2천만 원 10개 2억 맞죠? 네. 예. 2억인데 그때에 5천만 원, 또 5천만 원 정도 더 빌려서 네. 그렇게 해서 그때 한 개당 1,300만 원 정도에 아마 낙찰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럼 1억 3천 정도의 낙찰을 본 거죠. 네. 1억 3천의 낙찰을 봤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자본금은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제가 대여받은 네.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네. 그 다음 나머지 경락자금 조금 받고 이렇게 네. 해서 그때 당시에 경락자금은 거의 80%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그걸 감내를 할 수가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 명도를 제 거 10개를 하는데 네. 다른 그 분들이 한 40개 정도를 받았잖아요. 네. 몇 개씩 저처럼 몇 개씩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때 낙찰자 일종의 가칭 협의회를 만들었죠. 낙찰자 임차인 협의회가 아니라 네. 낙찰자 협의회를 왜 그러냐면 네. 이게 낙찰자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요 주장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게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요. 네. 그 누군가가 진두지휘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진두지휘를 제가 맡아가지고 50개의 점포를 네. 다 명도를 받았죠. 왜냐? 왜 해야 되느냐? 네. 그걸 빨리 받아야 제가 빨리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빨리 팔기 위해서 제가 진두지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50개 점포를 다 일거에 퇴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저만의 그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명도를 할 때는 네. 그렇게 50여 군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아까 제가 명도는 임전무태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네. 거기서 제일 그 두둔지 게임 아시죠? 네. 올라오면 치고 올라오면 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명도를 할 때는 제일 비협조적이고 힘센 자를 먼저 명도치를 해야 됩니다. 그분은 네. 피해 임차인 대책위원장이시니까 네, 네. 그분부터 먼저 법의 엄중함을 알려줘서 네. 명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머지 임차인들이 믿고 기다리던 기둥이 무너졌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요구옵니다. 요구합니다. 나 언제까지 좀 기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인심 쓰면서 그거는 배려해 드려야죠. 그분들도 보증금을 다 떼이는데. 예. 단 기간 무작정 너무 오래 줄 수는 없죠. 네. 많이 줘야 한 달입니다. 예. 자진해서 그러면 나가주십시오. 예. 자 그렇게 해서 자진해서 나가시게 되면요, 조금 예를 들어서 인지상정이라 네. 약속을 지켜주신 거잖아. 네,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또 조금 사례를 좀 하죠. 물론 임전무태 정신에는 뭐 그런 거 없지만 네. 네, 그렇게 해서 배려를 조금 그래도 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롱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명도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매몰차게, 물론 매몰차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도 눈물도 없이 해야 되겠죠. 인중무태 정신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아, 그분들한테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개념은. 이분을 통해서, 한번 곤란으로 통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 사회생활 공부. 정말, 그때는 그분들 상가였기 때문에, 상가금 이제 보고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손해를 본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조금 법에서 보호해주는 거, 그런 것들은 찾아 먹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몰라서 못 찾아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낙찰해서 얼마 동안 갖고 계셨다, 얼마 되셨어요? 아, 제가 한 명도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한 석 달 정도 가졌나요? 그러니까 낙찰 보고 나서 한 넉 달, 네. 잔금 내고 명도 하는데 한 시간, 넉넉 잡고 3, 4개월이에요. 3, 4개월 다 파신 거예요? 네. 그럼 얼마나 짓고 오신 거예요? 그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5천만 빌린 거는 이자 주고 또 그다음에 경매 잔금 대출 받은 거 이자 주고 다 했지만 네. 제가 5천만 투자해 가지고요. 네. 남은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죠. 100% 지금 시면 예. 아, 그걸 그 몇 년도였죠, 그게? 아, 지금 하도 오래돼서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이 아마 그때가 한 2000년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대단하네요. 네. 그럼 그렇게 단기적으로 좀 돈을 버는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 경매는 그렇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금전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네. 적음은 적은 대로 네. 적은 분들은 발품 좀 파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 서울 지역을 하신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실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제가 학원을 할 때 제자분이 저한테 교수님 제가 1,500만 원 밖에 없는데 그게 2007년도 정도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2007년도쯤에 1,500만 원 밖에 없는데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뭐 사업 실패로 해서 네. 그래서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좀 만회를 좀 하고 싶은데 재산을 네. 그래서 1,500만 원이라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아, 됩니다. 의지가 중요하죠. 대신 서울 지역에는 1,500만 원 가지고서 하실 게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물건을 추천을 해 드릴게요. 금전에 맞는 물건을. 그런데 네. 지방입니다. 네. 발품 파실 수 있죠. 네. 네. 두들겨 열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대전으로 가게 됐죠. 대전에 조그만 빌라. 그때 한 전용 면적 한 40평 정도 나오는 거. 그걸 그때에 2,300만 원 정도에 아마 낙찰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1,500만 원 가진 돈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조금 경납잔금 대출 받고 하니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4,500만 원 정도 팔았을 거예요. 예, 한 5개월 만에 네. 그분은. 아유 예. 작가님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다 단기 투자. 아유 왜 그러냐면 네. 그 제자분들께서 네. 그 재물이 없어 안 계셨기 때문에. 아. 단기 투자밖에 추천을 못 해드리죠. 예. 그리고 그 조금 그 모아놓은 그런 돈이기 때문에 네. 예. 학원에 오시는 그 제자분들도 현금, 가용 금액은 네. 경매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뭐 좀 어디서 융통을 하든지 대출을 좀 받아서 예. 기존에 네. 입찰을 보기 위해서 잔금 내기 위해서 그는 좀 융통을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직접 핸드링 할 수 있는 돈은요. 보통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 분들. 예. 그때가 네. 2000 뭐 예를 들어 2007년도, 2008년도 이때만 해도 네. 보통 오시는 분들 한 5천만 원. 네. 조금 있다고 하는 분은 뭐 네. 지금 집을 팔아서 조금 전세 들어가고 현재 좀 여유자금 있습니다 하는 분들 말고는 네. 조금 이렇게 소액을 가지고 다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단기 투자밖에 권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자금에 따라서 약간 추천해 주신 분은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들고 왔다. 네. 뭐 그 어떤 물건들을 주로 추천해 주세요? 물론 제가 이제 검색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네. 저는 그 이 조금 그 물건 취급이 다양합니다. 잡식성입니다. 아, 네. 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대표님께 이런 걸 하나 여쭤볼게요. 네. 솜 1kg하고 쇳덩어리 1kg하고 어느 게 무거워요? 쇳덩어리가 무겁겠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솜 1kg이나 쇳덩어리 1kg은 똑같을 거 같은데 착각하신 거예요? 똑같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그룹에 비가 드는지 몰라요. 나는 뭐 황금색이 좋은 아파트만 하겠다. 네. 나는 장래를 위해서 뭐 농지를 좀 해서 뭐 말년에 뭐 농사를 좀 지어보고 귀농을 한번 하고 싶어. 네. 다 다양해요. 네. 원하시는 바가. 네. 그래서 나는 이것만 하겠다. 네. 나는 상가가 필요해서 또 상가만 하겠다. 네. 저는 그렇게 그 딱 자신의 그 물건 종류를 네. 그 짚고 오면 그는 진정한 경매 재택 그 하시는 네.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농지에서도 뭐 금전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미안합니다만 A라는 물건에 대해서 수익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네.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단타로 치고 빠져서 네. 예, 단기 투자를 하신다는 분은요 나는 뭐 하겠다 나는 뭐만 하겠다 이렇게 구분 짓게 되면 네. 조금 한계가 있어요. 예, 예. 아, 진짜 돈 버는 경매를 그래야 빨리빨리 예. 할 수 있는 거지. 예.